자자자자 섭섭한 마음일랑 접어두고 씩씩하게 출발해보자고요. 육지에서 3시간 40분가량 배를 타고 도착한 곳 바로 소청도인데요. 마침 꺽죽이 조업에 나서시는 한 선장님을 만났습니다. 아, 이게 꺽죽이 잡는 배 이렇게 작아요? 네. 이렇게 혼자 나가시는 거예요? 네. 우리 맛 PD도 스리슬쩍 몸을 씻고 따라 나섰습니다. 알을 그 말틈에 산란하기 위해서 이제 저런 게 먼바다에서 시기적으로 약 1개월간 산란 끝나면 먼바다로 나가는 거죠. 때문에 야수칼이 만진 짧은 이 시기를 놓친다면 내년을 기약해야 한답니다. 이때 곳곳에 보이는 꺽죽이의 흔적들. 요거 그 뭐야? 요 삼식의 알, 요 꺽죽이 알. 시커먼 바위 틈, 다닥다닥다닥 붙은 노란 알들이 다 탐스러워 보이는데요. 이런 그 홍합 사이, 이런 예. 이런 사이다가 산란을 하니까. 아, 이게 물이 빠지면서 저렇게 나온 거예요? 예, 물이 빠지니까 나왔지. 하염없이 바다를 들여다보던 선장님의 두 눈에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되고 발골이 끝에 더욱 힘이 실리는데. 그 지금이야. 이렇게 낚았나요? 오, 뭐? 아, 이렇게 시간에 잡으면 찌르는 족족 잡혀 올라오니 꺽죽이도 마피디도 당황하긴 마찬가지. 굉장히 빠르게 잡히시네요. 잡으시네요. 하나 움직이는 물고기인데 네. 본다고 저렇게 바로 벌. 아, 이놈은 도망을 안 가. 이 꺽죽이가 네. 잘 도망을 안 간다고. 왜 겁이 없나요? 생긴 그러네. 것도 멍청해 생겼는데. 멍청해 생겼는데. 이거 맛을 있어. 또 왔다. 또 왔어. 아, 그 참 기음 주고 약 주는 거 여보이요? 무섭지 않은 것도 아니고. 못생긴 거? 아, 그런데요. 그래요. 네, 네, 인정합니다. 이렇게 생긴 데 다 이유가 있어요. 무섭게는 생겼어요, 정말. 네, 울퉁불퉁하게. 오. 이제 입을 담으면 가만히 있다가 요거 나플나플하잖아요, 요거. 그러면은 거기 그 새끼들이 그 뭐 요거 이제 먹인 줄 알고 요거 먹으려고 왔다가 이렇게 벌려가지고 계속 잡는 거예요. 유인한 다음에 소청, 대청, 백년도 분들은 예. 옛날서부터 이게 주식이었거든. 그래서 가을에 잡았다가 가을에 잡아서 저장했다가 겨울에 이제 반찬으로. 소청도에서 배를 타고